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이 미점령군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의 기초를 이루는 마을. 마을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민주노총, 정교조와 같은 좌파 활동가들이 마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난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법률과 조례 8만 4천여 건을 바꿔서 대한민국 공산화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등이 그것인데요.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좌파 활동가들이 마을에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려는 일은 반국가 좌익 세력을 양성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을 곳곳에 침투하여 거짓으로 국민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마을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마을이 좌파들에게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마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마을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세상인가요? 아니면 이런 세상인가요? 이런 분들은 자유마을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로워진 자유마을 웹사이트에 함께해 주세요. 그럼 같이 가입해 볼까요? 화면 위에 보이는 자유마을 웹사이트 링크를 눌러주세요.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좌측 상단에 전체 동의란을 체크해 주시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 정보 입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내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해 주세요. 추천인이 있으시다면 추천인 정보도 꼭 입력해 주세요. 하단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을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직접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자유마을 회원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자유마을 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마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립니다.